안녕하세요. 여기는 위니텔입니다. 지금은 체크인을 하고 가방을 맡겨두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평일 낮이라 아직은 좀 한산하죠. 호시국 때문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말에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. 거짓말 좀 더 못해서 전 세계 사람들 다 몰려온 줄 알았어요. 오랜 길을 걸어 뷔페에 도착했습니다. 윈 호텔 투숙객과 일반 방문자 줄이 달라요. 저희는 투숙객이라 조금 더 빠른 줄에 설 수 있었어요. 이제부터 뷔페 음식에 뭐가 있나 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윈에 오면 꼭 먹는 음식이 있는데 프로슈토라는 얇은 햄에 멜론을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. 바로 이 햄으로요. 보통 5시 전에는 브런치 메뉴가 나옵니다. 저도 이제 음식을 조금씩 떠보겠습니다. 보이는 예쁜 디저트들이 한가득 있지만 저는 단 걸 잘 못 먹어서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. 이제는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. 방에 도착했습니다. 창문이 커서 뷰가 매우 마음에 들어요. 퀸베드가 두 개 있는 방이고요.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. 욕실엔 샤워부스, 욕조, 세면대 2개, 별도의 화장실칸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보기에 최적의 방인 것 같아요.
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.